것 같은데 진짜. 어떻게 쓰리하시지? 아, 발 아파 죽겠어. 와. 방향키 누르는 오른손은 안 아픈데 왼손이 너무 아 힘들다 이제. 손가락 아파. 아 그거야 그거 뭐냐 이게 뭐지? 그 이름 뭐였더라 이름 그거 인퍼머스 아 인퍼머스 게임 되게 이 게임도 나름 재밌던데 아 게임 자체가 근데 재밌는 게임 아니더라 보니까 나름 괜찮긴 했는데 재밌는 게임 아니었어 제가 생각하기에 노잼 게임은 아니었지만 그냥 보통 게임? 그냥 그냥 그래픽 좋은 게임 인정합니다. 근데 사실 좀 해야 할 게임이 약간 밀렸어요 보면 지금 그 이거도 마저 깨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언차티도 해야 되고 좀 약간 그 좀 많이 있어야 해야 되고 지금 그거도 해야 되고 그 뭐냐 그거 단갈론파2도 마저 해야 되고 밀렸어 지금 게임이 좋은 거 아닙니까? 좋을 수도 있죠. 예. 맞아요. 좋은 거라 생각해야지. 아, 언제까지 거기 있을까? 빨리 내려와야 돼. 아, 슈로데. 저도 슈로데는 나오면 살 거예요. 슈로데 시리즈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. 바타바타 어서오세요 바타바타 아 진짜 너무 지루하다 이거 SD 건담 아 SD 건담도 저도 그 저는 사실 슈퍼 로봇을 잘 모르니까 건담 좀 기대하고 있어요 SD 건담 여기 다들 반갑네요 바타바타 여기 판단이면 오 보고님 딱 있으면 딱이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안시미님은 이미 빅피디입니다 빅피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빅피디죠 이미 그걸 좀 모르시네 기체 자체는 그 슈퍼로봇 이런 거는 좀 알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애니를 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미를 못 느낄지도 모르죠 아마 기체들은 뭐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철인 18호 이런 것도 다 옛날에 봤던 거 있고 이름은 다 알아 이름은 들으면은 뭐 많이 알아요 근데 본 게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바타바타 어서 바타바타
일단은 그때 뭐 일단은 뭐 바로 안 사고 경기 그 뭐냐 하시는 거 보고 사도 되니까. 예. 천천히 하시는 거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. 아, 여튼. 일단은 3D 건담은 바로 살 것 같아요. 저도 건담 팬이기 때문에 뭐. 건담 팬이라고 말하면 약간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뭐 건담 팬이니까 재밌게 할 것 같아요. 나오면 자 43대면은 보스전 한번 도전해볼게요. 한번 좋아하면 당연히. 근데 그 제 생각에 그 건담 팬은 조금 기준이 높습니다.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. 어디가 잘못 말하면은 킬이 납니다. 건담 팬이라고 잘못 말하면은 제가 건덕후입니다 이러면은 킬이 나요. 조심해야 돼. 항상. 건담 팬들이 얼마나 엄격 그놈 진지한데. 다른 건 몰라도 건담 팬들은 엄근진입니다. 엄근진. 러폭도 아닙니다. 러폭도는 착하죠. 착해. 러폭도도 착해. 건담 팬들은 엄근진. 엄근진. 우주세기 건담이 아닌 다른 건담을 뭐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그냥 그거는 폭력단 폭력 행사다 진짜. 폭도로 별별의 폭도로 그냥 팬이 팬에서. 폭도, 아, 폭도니까 착하진 않지. 아니, 솔직히, 그 러브라이브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같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같이 같은 소리. 이디어 도로하는 소리 하고 있네. 대박이는 쓰레기 쓰레기. 와. 좀 이따가 배박이 관해서 또 얘기해줄게. 배박이는 개쓰레기야 진짜. 그거 심각해 심각해 진짜. 배박 그 러브라이브는 농담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배박이는 상종하면 안 돼요 진짜. 내 개인적으로 배박이는 상종하면 안 돼요. 그거는 좀 심각해. 그건 우익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박이는 좋은 게 아니야. 절대 그거는 나쁜 거 나쁜 거 오히려. 파타파타 어서오세요. 파타파타. 아니 동전 규모가 아니고 배박이는 덕후들도 싫어해 진짜. 대박이는 덕후를도 싫어요 진짜. 보면 말박이는 좀 착하지. 저는 자익 부익 이런 거 잘 없고 중도파는 중도파고 일단 대박이는 걸러야 돼. 대박이는 걸르는 게 맞는 게 그 전쟁 미화야. 전쟁 미화. 뭐 잘 조금 깊게 생각하면 전쟁 미화. 전쟁 미화. 왜냐면은 그 나오는 배들이 다 전쟁 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배들이 많아가지고 그 배를 막 미소녀 막 이렇게 하면서 러브라이브 칸코레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하여튼 아 칸코레 그 진짜 쉽다. 그거는 좀 답 없다. 그거는 아 칸코레 하여튼 저 극혐. 칸코레 극혐을 해. 극혐 진짜. 개인적으로 칸코레 극혐으로 생각. 극혐 진짜. 아 솔직히 러브라이브 그 폭도라고 말하는 그 안 좋은 애들은 다 어디들도 있고 이렇게. 아 칸코레는 관심 안 가지는 게 좋고 진짜 좀 밀리터리를 떠나서 걔네는 전쟁 미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. 그 칸코레 빠른 애들은 상종하면 안 돼 진짜. 43이요 43.
43회 도전해봅니다. 안되면 또 오지 뭐. 더블앱에도 훈리지 좀 심하게 나죠. 예, 맞아. 채팅창 좀 이따가 읽을게요. 채팅창 지금 채팅 못 보겠어 지금. 뭐야 왜 해욕해 미친놈이 저거. 아니 쟤 왜 해 아 아, 잠깐, 잠깐. 채팅 제 구명 좀 하자, 예. 카드 있어요, 맞아, 예. 아쿠아, 맞죠? 아쿠아러스라고, 이제 그, 후속작 있어요, 후속작. 위주 후속으로. 애니 나오는지 모르겠고, 일단 뭐, 뒤에, 지금, 이미 아쿠아러스 프로젝트는 시작했어요, 예. 아, 이거 왜 그대로 새로 회복하냐, 진짜. 괜찮아. 일단은, 해보고. 훈수 좋잖아. 아, 자꾸 쳐봤네, 아.